도전 전하지. 그만 탁탁 맞아갑니다. 4주쯤 지나면 그냥 한 몸같이 움직입니다. 한 몸같이. 그러니까 제시훈련은 예, 이것 없이는 군대 형성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막 노다지 앞으로가 뒤돌아가 자영차 우향후 가라 착착착 돌아가야 돼. 처음에 됩니까? 어디? 그런데 나이 되면 그거 전부 다 합니다. 그 남자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 그 다음 뭐 배우는가 하면 각계 좀더 배웁니다. 전쟁 났을 때 죽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배웁니다. 그게 각계 좀 더입니다. 뭐 밤이나 뭐나 언덕벽이나 하여튼 뭐가 있으면 그 의지해 가지고 안 죽고 전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치훈련 없이 각계 좀 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의 나라 십자가 군대 여러분들도 영적 제식훈련 받으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순복입니다, 순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그것부터 인식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그 권위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그러셔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으로 점점 주의 권위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시훈련 안 받은 분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고 그래야 주의 나라 십자가 군병이 될줄 압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쯤인가 꿈을 꿨는데 누가 아주 건장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그 군복을 입어버려요. 아니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제대했는데 또 군에 가란 말이냐. 난 그럴 수 없다고 막 버텼는데 그두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막딱 저를 제압하면서 옷을 입히다 옷을 입혀. 그리고 잠깐 제모도 보는데 그 계급이 보는데 계급이 낮지는 않더라고. 예. 그뭐잘 보진 않는데 아 이거 뭐 장교다 뭐 그런 느낌이 없대다. 꿈을 꿨는데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십자가 군병에 들어가는데 제가 버티더라고. 근데 막 신학교 1학년이 뭐입니다. 그래갖고 입히면 전화 보니까 그게 십자가 군병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신호.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 군병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시훈련 받은 제시훈련 영적 제시훈련은 하나님의 권위를 깊이 있게 인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치? 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우리가 가야 될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이 얼마인지 계속 연결해 가셔야 합니다. 자, 이 순종도, 자, 순복의 본도, 이것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돌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돌아갈까요? 뭐 두 가지 있겠지.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겠나? 막, 그렇진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신데. 그분 인간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어쨌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셔야 되거든. 근데, 뭐, 강권적으로, 짱! 그래서, 돌아가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 다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했지, 동동됨으로,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 입었습니다. 종의 형체 입은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다시 하나님을 돌아가는 방법은 강권으로 가셨는지, 아니면 이 과정 지나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팔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걸 택하셨을까요? 밑에 이거 택하시더라고. 십자가 길을 가는 이 길을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그 다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게 예상된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나겠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저 길만 갔습니다. 저기.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순복하십니다. 왜요? 이 땅에 건설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교회가 어떤 원칙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가 그걸 손수 다 보여줍니다. 거기에 순복입니다. 순복. 어느 시대에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 아버지 권위 아래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본을 보시고 그 자체를 우리 보고 따라오게 그래 하셨습니다. 예수님 묵상하시면 이거 따라가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자, 17절.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정신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될까요? 18절. 너의 만물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느 정도 합니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심이 도대체 어떤 것이십니까? 자, 그런 것들을 알게 되길 간구합니다. 자, 그 다음 20절. 그 능력이 힘의 강로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어. 이 능력은 우리 가운데도 임할 능력입니다. 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사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그런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길을 가셨는데 그런데 이걸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테 그거 알아라는 거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함이 예수님께 이미 역사했다면 그래서 뭐 했다고 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는 거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십니다. 예수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하여 뭐가 됩니까? 아시는 분 건사하게 대접하기. 이름하여 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과정 전부 다 겪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름하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주가 되세요. 주가.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그런데 주께 복종하신 이 예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태를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힘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강력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내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과정 과정에서 지금 이거 설명하지,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밑에 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는데 순종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을 가셨는데 하나님의 힘의 능력에 강력함이 역사하셔가지고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분이 통치하게 만드셔. 누가? 하나님께서. 재밌습니까요? 예, 저도 뭐 목이 좀 크게 안 먹고 여러분도 눈이 좀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돌아가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로 세우시는 이 예정을 택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봐야 돼요. 본입니다. 본. 이길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그래서 높이 세우셨더라. 이 순복의 본입니다. 본.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길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왜 성전하셨을까요? 그분이 왜 주님이 되셨을까요? 이웃도 하나도 다나.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에서는 예밖에 없습니다. 예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권위 앞에서 불순종이 없으니까 그분이 주가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모든 마무리 무릎 꿇어 복종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거죠. 왜요? 불순종이 없거든. 자, 마지막 상태는 그분은 주님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자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거룩함을 잇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알면서 그러니까 이 길을 묵상해라 하시는 거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기 있지? 종 형제 입으십니다.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 뭐 했다고 해?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뭐 없을까? 상관이 뭐 없을까? 주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 몸을 통치케 하시고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뭘 주실까요? 불심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의 기업이 상속받을 기업의 그 규모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거 우리 보고 알아라는 거라. 어떻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그거 알면 이 감각 옵니다. 감각.
예수님이 먼저 거기를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다시 하면 인간 몸 입은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원상복귀시켰습니다. 왜요? 인간인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 모든 인간이 신격화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되셨다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원래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길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조건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길. 어떤 길이라고 해?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알아야 권위에 반응하거든요. 권위에 반응하는 것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그러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줄 아느라. 야, 이건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속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전부 다 담겼다면 그런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과 하느라. 영생이다, 영생. 명령이 다른 말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그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들, 주의 나라의 용사들은 반드시 아버지 명령, 그 권위 아래 거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주님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그렇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가 되십니다. 자, 빌립보서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자, 8절 봅니다.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왜 높이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 모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 땅 아래 어딥니까? 음부입니다. 죽은 자가 하는 세계입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의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 주라 신하야. 이때 예수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라 신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가 되신 것 오늘 처음 깨달았지. 이 성경구절 우리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은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으로 원상복귀 되시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이 되셨다. 주님이 되셨어.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권위에 죽기까지 복종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보신 이것이 마땅히 주님의 교회가 가야 될,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장 다시 하지만 에베소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자, 22절 또 만물을 그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 머리입니다.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머리 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결말로 열을 주시고 괴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하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요 권위입니다. 권위. 그 권위 벗어나지. 그러면 하와짱납니다. 하와짱. 하와짱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머리에 대한 머리가 몸을 통제하고 제어하거든요. 그다음 머리에 권위 없으면 그 몸은 죽은 몸입니다. 우리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의 권위가 세워지면 그 몸은 활발히 살아있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런데 머리에 대한 권위가 없으면 절대 몸은 지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머리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서 지금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희미하거든요. 교회는 다 집사님이라 이야기합니다. 막 그러시는데 정확하면 더 좋습니다. 왜? 한 나라 직분이거든. 직분이고 받은 직분이 자랑스러워야 되고요. 아무나 안 세우는 것도 알지? 합당해야 세우는데, 세워지면 합당 권위도 따라가야 되거든. 세웠는데 권위 없다. 그럼 세워놓으면 안 돼, 세워놓으면. 진짜, 세움기에서 집사님 받았으면, 진짜 집사님이 되어야 되고요. 권사님 받으면 권사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 권세로 주신 직분 같으면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권위, 권세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자기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듯 이 과정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없이. 맞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주의 나라의 관계들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본을 보이신 것은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주님의 나라 만드는 거거든. 주의 나라 만드는 목적이 뭐? 주의 나라 만드는 방법이 뭘까? 죽기가 복종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권위 아래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 보이시고 그 따라가면 강력한 주의 나라 이 땅에 확장되거든. 확장.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자세를 따라가는 그 자세가 있는 것만큼 권위가 있고 그만큼 맡기심이 있을 겁니다. 저 집사가 교회 나갈라 그래. 응, 그래? 그럼 권사 주지. 그게 권사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역사될, 그래도 거룩한 직분이 사람 붙잡는 그 백마술, 원수마귀가 쓰는 흑마술, 백마술인데 백마술로 전략되는 거라. 성직을 매니아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막 그냥 무창에 밟아버려. 그래서 조심하세요. 순복의 원칙은 하늘나라의 건강입니다. 건강. 이거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도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 길로 가지 않고 죽기가 복종해서 그 길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보통 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배역하는 것 이것보다 더 흉악한 죄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흉악한 죄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자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뜻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기 구원하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서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이 기도가 응답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죽기까지 복종이 쉽지가 않다는 거라. 예수님이 명심 못하니 뭐였습니까? 죽은 다 살리셨고, 38년 병자 살리셨고, 귀신 쫓아내셨고, 예수님이 현상이나 현세계나 영계나 주장 못할 일이 뭐였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겟세마네 기도 동작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마 쟤들 그 말에 뭔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저러지? 도대체 어떤 분인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는데 내 때문에 너가 좀 기도 좀 해라고. 주님이 중보기도 당부를 하십니다. 당부를. 상황 설정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한 이것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기도로. 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될까요? 기도로. 예수님 기도로 풀어가셨거든요. 우리도 기도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능력,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힘이 도대체 어떻습니까? 그 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전폭적인 신뢰,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의 경외하심 인해서 도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도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기대지 못하고 응답될 겁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다른 말,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적. 자, 그 말 읽은 부분에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키포인트.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목적이 뭡니까?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 온전함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그 온전함을 예수님이 이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초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런데 온전함을 이룬 방법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함으로. 그러면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나요?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복종, 그 순종을 배우는 방법이거든, 이거. 이게 목적,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어떤 말씀 하시든, 겉옷에 그대로 반응,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고난 받으시는 거라. 왜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목적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을 배우니까 그 결과로 온전히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았다 얘기하시거든. 맞습니까? 왜 고난 받을까요?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 고난이 많으면 뭐가 많아질까요? 순종함도 많아져야 되는 거라.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 해? 순종을 배우기 위한 거거든. 혹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순종을 배우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 밑에 보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 때문에 순종함을 배웠어.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복종, 순종을 배우고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완벽한 온전함이 이루어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예, 순종을 배우는 굉장히 귀한 방법입니다, 방법. 아멘은 별로 안 하시는군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 온전하게 되어신 적,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늘이 되시고. 그럼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누구를 구원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요.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순종?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어떤 계획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거기에 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지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분이 권위 권위 안 되시는 거라. 어떻게 권위 권위 됐다고 해? 순종으로 권위 권위 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했으니까 아버지가 권세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도 예수님께 예수님이 순종하던 그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권위 권위 주세요. 보십니다. 이게 양이 어떠세요? 이건 영적 법칙이니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보너스와 얼마나 있던 관계 없습니다. 일단은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교회되는 관계되는 모든 게 그 권세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참담 권세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저 하는 게 바로 순종해야지. 여러분은 예,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권위를 주셨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예, 세운 교회처럼 담임 목사 권위 세웁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영적 법칙이라 그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순복하니까 모든 마음을 순복하는 권위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 적어도 담임 목사를 통해 하는 일을 하신다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권위 없이 홀로 권위 행사하지, 그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보통, 그 은사자들이 미혹에 많이 빠집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가 짧고, 능력, 은사가 잘 없거든. 그러니까, 은사했다고 담임 목사, 은사 없는 담임 목사, 우습게 봅니다. 그러지 만다고 해. 권위에서 벗어나는 거라. 내가 다른 목사보다 낫다는 생각 가집니다. 교만기가 들어가지. 그러면서 그 여행이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의 뜻에 그 권위에 순박하는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전부 다 유혹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서의 권위는 다른 목사가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저를 세웠거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종아, 너를 세워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야지. 그런데 직접 하지 않는 거라. 왜요? 질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있는데 혼자 그에게 영을 받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가져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권위 아래에 있거든. 아, 권위 벗어나 있거든. 지금 스스로 권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로 은사자들. 기도 많이 하고 진리 잘 모르고 은사 능력만 받은 자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권위 아래서 집행하면 미스테이크에서도 권위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권위 아래 권위 아래 권위 보호 아래 권위에 어떻게 지도하냐면 그 책임은 권위가 집니다. 권위가. 그런데 제가 다 하지. 그리고 교회 옛날에 뭐 한국에 특별히 예언 은사 가지고 교회 많이 어지럽거든요. 외국 사역자가 한국 오니까 한국에 그
뭐랍니까? 금 독수리는 전부 다 새 우리의 다 같이 있다라며. 골든 독수리가 계시를 의미하거든요. 그 예언서 받은 자들은 그 계시로 오는 독수리 상자나 계시를 받아가지고 풀어내는데 그 독수리 전부 다 세상에 다 같이 나는 거라. 왜요? 사고를 쳤거든. 그래, 보십니다. 예언을 쓰면 그 예언을 전하지. 자기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말씀 하나님 마시고. 하나님 반대로 스피커 노릇하면 되거든. 근데 스피커 노릇 하고 주인 노릇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담임 목사 권위 위에 올라오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알아보고 어떻게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그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 오전에 말씀했지만 하와가 그랬는데 그런 결과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복종은요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순복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 세워질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럼 직분에 대한 권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 권위를 없애는 거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 하늘 세우신 그 어떤 법칙, 또 영적 원리 정확히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합당한 포지션에 대한 눈빨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받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거든. 지 생각에 이거 맞다, 이거 틀리다. 그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지 판단이 우선인 거라. 왜요? 지식 나무를 먹었거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반드시 현상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먹은 사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뜻이 가장 핵심이요. 그 뜻 가운데 하나 어떤 것도 일을 이루어가, 거기 제일입니다, 거기. 그게 내 생각도 전혀,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는데, 자기 생각 부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 순복하는 것. 어쩌면, 주체성이 좀 떨어질 듯이 보이긴 하지만, 성령 그걸 요구하거든, 그걸. 네가 능력 말하고 이게 굉장히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하는 것, 그 권위 안에서 먹는 게 훨씬 귀하게 얘기하세요. 훨씬 귀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 세워주면 하나님의 전 직분을 깨닫고 직분에 대한 그래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지 권세란 내놔. 그럼 이것도 영성이 어린 거라. 마음으로 한 뜻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반드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있어야,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똑같습니다. 남자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지션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그럼 남자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포지션을 먼저 지었고 나중 지었고 머리 삼으시고 몸 삼으시고 그래 해놓으셨거든. 그러니까 다 똑같지만 그래도 교회 가운데 직분자가 세워지면 그 직분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권위자인 본인도 권위자에 합당한 처신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멤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을 가지고 그래 대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지난해나 그러면 벌써 마음으로 주의 권위를 다 깨버리는 거라. 어떻게 하라고 해? 겸손하시라고. 교회 가운데서 영적 원리 알아야, 뭔가 알아야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뜻이 일주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가 뭔지 전부 다 세상 방법으로 지방부터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아까 오전에 말씀했지만 이 순복은
이게 아까 전에 영적 제시올입니다. 제시올요.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지 생각대로 갈 거거든. 교회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서입니다. 왜 고난일까요? 순종을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 고난 통해서 순종을 배운 사람은 예수님 땅에 오실 때 영광, 존귀, 칭찬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 다른 거 하나 볼게요. 민수기 12장을 보십니다. 민수기 12장. 모세 집안 이야기 돼가지고 우리 집에 봉 시스템도 굉장히 굉장히 여기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보십니다. 세장 있죠. 우리 봉 시스템은 뭐 김하고 시스템 괜찮습니다. 모세가 쿠시를 취하였더니 쿠시는 예, 아마 지금 그 이디오피아 거쳐 갔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여자를 뭐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흑인자를 들라는 거라. 이 집안 문제인데 집안 문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이거는 제가 옛미대 성경에 나와서 지금 다룬 말씀입니다. 우리 봉 시스터 제가 꼬르고 한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형님이요, 누님이거든. 그런데 주의 사역을 하다가 흑인 여사를 어디다 취했다나 보니 이건 분명 아닙니다. 아니. 취하니까 이 집안 문제인데 그러니까 형님하고 누님이 저 동생이 꼴값 한다고 세상 팔자도 없는 흑인을 들러가지고 집안 망신인다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 문제가 이 집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절, 그대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세요. 조심하십니다.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지금 아론도 미리암도 어떤 뭐 하나님 능력이 있다 아닙니까? 은혜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 나니까 아니 저 왜 모세가 주의 종이라 하지만 왜 저대로 행동해? 주의 종이면 다가 하늘 내게 응답 안 하나? 막 이렇게 이제 나갔다만. 근데 그 말을 주의 종인 동생이 잘못 때문에 형님 누나가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조심하십니다. 밑에 보십니다. 이 사람 온유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미는 회막에서 나오라 하시매 그 사미에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물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중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럼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변론해 주는 거라. 왜 그들 말 들었거든. 뭐랍니까? 까불지 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 그 권위 문제입니다. 지금 권위 문제를 다룹니다. 권위 문제. 그러니까 권위 문제가 집안 식구하고 얘기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 아니 교회에서는 목사라도 집에 나온 동생인데 그러니까 동생도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라. 지금 예, 많은 사모님들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들이 남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인정을 안 하는 거라. 그럼 왜 될까요? 그러면 사모님인데 목사 없는 길에 잃은 양이 되는 거라. 남편이 주인님 일을 할 때였고 자기 남편일 때였거든요. 그 자기 남편일 때는 아들 역할을 다 하면 되지만 주의 종일 때는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 가면을 빨리 못 씁니다. 이 빨리 그 형태를 인식이 안 되니까 주의 종으로 사역할 때도 아들로서 막 달고 지기고 열받게 만들고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가야 되는데 막 사람을 쫓아갖고 막 당신이 그랬는데 어쨌든 그거 왜 됩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특성상 남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면 되지만 여자는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의 권위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잘 모아는 거라. 이걸 잘 모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지만 때로따라 주님의 종으로 사역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종일 때는 주님의 종을 사역을 잘하도록 보필해야 되고 남편일 때는 아내로서 역할만 다 하면 되거든요. 이 구분이 안 되니까 어디에 계시니까요. 사모님들이 남편 목사님의 주의를 다 가로막습니다. 왜요? 남편이라 생각하거든. 그때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들 하더라도 주의 종이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종용이 안 된다. 설교할 때 사모님은 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남편 보다 설교하다 사모가 왜 그래? 아니, 본을 보여야지. 지나 잘하지. 그래, 그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있고 이 하나님의 권위 세상만 통치하는 그 권위 역사가 흘러가지고 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안에 목사님도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만 사모님들이 위험합니다. 위험해. 제가 목회자 세미나하면서 목회자 세미나할 때 꼭 부부 세미나하면 사모님도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한 타임은 사모님 이야기 다릅니다. 근데 사모님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좋았다가 갑자기 설렁하더라고. 그때 내가 뭐 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웃었는데 웃어도 그 냉기는 남아있는 거라. 그다음 뭐랬는가 하면 사모님 수고하세요.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순복하세요.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슬슬 어느 사모님 와가지고 고백하기를 잘 나가다가 저 강사 목사가 우리 사모가 얼마나 고생이 많고 뭐 돈이나 많나 마음대로 어떻게 그렇게도 할 수 있나 그래 고생하는데 위로를 못 하지는 망정 응? 사모를 때리고 치고 그래서 억수로 막 열받았대요. 열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냐 그 말 때문에 웃긴 웃었지만 좀 꽁해 있었는데 집에 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예. 오늘 강사 목사한테 전할 때 네 어떻게 받았니? 예? 내 기분 나쁘잖아요. 강사 목사가 무슨 말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강사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자기 못 받고 있는 거라. 왜요? 자기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 깨달았대요. 그 지 힘들면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막 그 밤에 울고 통곡하고 그래 왔대요. 은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사모가 어디 돈이나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또 여성으로 좀 막 그렇게 뭐 큰 게는 몰라도 그게 대본 거는 그래 안 되거든요. 그래 고생하는데 강사 목사가 위로 못 할 줄 망정. 그러니까 다 그 빠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잘 안 보는 거라. 남편을 봅니다. 그래 그것은 미스테이크가 나오는 거라. 아마 모르긴 해도 예. 지옥 갈 목사도 많지만 지옥 갈 사모도 많습니다. 왜?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라. 그게 분별 안 될 만큼 상함도 있지만
영적 눈이 감긴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잘 안 하고요? 우리 집에도 그런 거 좀 있었거든. 아니, 우리 마누라가 내 말은 안 듣더라고. 지도 사역자라고. 내가 그래서, 여보, 당연히 사역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누라를 이렇게 하지. 나는 사역자 돈 적 없으니까 하지 마라고. 그것도 고집이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도 위험하대. 왜 위험하냐? 다른 목사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다른 거 지도하면 따라야지. 자기 사역자라고, 다른 목사의 남편 말 안 듣거든요. 그리고 다른 목사 혼자서 사역하는 거라. 위험하다, 그러지. 그래도 기도 안 받고, 그 말을 딱 깨닫더라고요. 그 다음에 변하는데, 우리 집에 문제 없습니다. 우리 집에 문제 없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주의 종일 때와 남필 때 분간을 잘 못 하는 거라. 어디, 그건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위험해지는 거라. 그러니 어떨지라도 은혜 가운데 떠나 있고 권위 가운데 떠나 있고 위험해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부부간이라도 권위가 무시되면 그 사모님은 위험해집니다. 그 부부 그럼요. 뭐 다른 일로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 지금은 형제 이야기, 형제. 부부도 그런데 형제는 뭐 두 말하면 잔소리지, 두 말하면. 맞습니까? 지금 권 까딱 우리 봉 시스터가 좀 긴장되거든요. 그거 아니고 권위가 뭔가 좀 설명. 권위가 뭔지. 자, 밑에 보십니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냐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누구를 비방하냐? 네 동생이 아니라는 거라 지금 미리암과 그 아론 형님 보고 말해. 네 동생이 아니라는 지금 동생 문제다. 하나님 동생 문제다 아니라 얘기하시는 거라. 왜? 이거 구별이 잘 안 되거든.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원래 권위가 뭔지 아실 권위가. 그러니까 동생인데 이 문제가 하나님은 동생 문제를 안 보고 집안 문제를 안 보고 내 종에 대한 문제라고 하나님 평가를 하시는 거라. 옛날에 우리 어머니 계실 때 그때 초창기에 제가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아 거기 아니고 나는 죽습니다 죽어. 이러면 합니다. 그 어머님이 거기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시고 개척도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지 갖다 놓은 거 부려되기 쉽상이다. 부려되기 쉽상이다. 개척교회. 그리고 그 개척교회 그 얼마나 수사의 모든 아픔을 전부 다 품고 그리 살거든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개척할 때 어머니 모시고 개척 그것도 참 부렵니다.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변화되고 하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게 아니고, 나는 막 졌단 말이야, 졌단 말. 그때 그 상태가 때가 되면, 이제 아들 목사의 말을 존중해주고, 그런 위주로 변화시키고 하거든. 그러니까, 목회자 집안에 사람들이 연락을 못 받으면, 그게 아니고, 그래 놓는 거라. 그러면,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동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추응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동생인데, 뭐, 남편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동명 안 되면, 그게 위험해지는 거라. 사모님들이 지옥 가기 쉬운 거,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대요, 저보고. 믿거나 말거나. 자,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마 위에서 떠나갔고 야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노하시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가는 거라. 이 뭘 인재입니다, 인재 여러분. 인재가 완전히 저 어떤 문제냐면 아니 지금 주의 종이 집안 꼴값을 시켜가지고 형님, 오빠라서, 형님, 누나라서 책만 하는데, 하나님이
구름에 불기둥 그런 것도 구름을 쳐가 말이지. 인재가 사라집니다. 인재가. 다시 봅니다. 적단하심에 구름이 장막에 적단하고 미리암은 문두멍에 들려 눈과가 됐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문두멍에 뜨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지어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냐 죄를 얻었으나 청근대 그 흠을 우리가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바늘에 섞고 죽어서 못된 놈 자각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기에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7일간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 자 그를 짐 밖에 7일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짐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까지 지낸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때를 따라 구름이 딱 뜨고 인도하면 모든 백성이 전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진보를 이루어갈 건데 올스터 미리암이 문눈이 걸려가지고 딱 갇히니까 올스터 하나님의 임재 떠나고 하나님의 뭐 교통 인도 그거 다 없습니다. 다 없어. 그러니까 집안일인데 하나님의 굉장히 처리하시니까 굉장히 임재 다 사라지고요. 진행이 없습니다. 진행이. 다시 봅니다.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까지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의 백성이 하솔에서 진행하냐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7일 지난 뒤에야 모세가 중보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이에게 침받아도 일주일은 걸 건데 일주일 나아나라. 그래서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고난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암 왜 아론은 그런지 미리암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미리암은 그랬습니다. 네만 주의 종이가 네만 응답받나 네만 은혜 받았나 마음의 생각이 모세가 지방 망신시킨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중하게 보시는 거라. 그래서 모세는 형님들의 누나들에게 형님들에게 채용을 받지만 미리암은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문둥이 됩니다. 문둥이. 왜요?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세운자를 통해서 권위 통해서 시행될 때 그거 다 반응하는 거거든. 누구를 세우십니까? 그 권위 빨리 보셔야 됩니다. 빨리 보시고 빨리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역사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딱 걸리면 뭐 한다고요? 구름 사라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영적 진행이 안 되는 거라 사역이 안 되면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일 때문에. 그게 뭔데? 주의 권위가 회방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문제 같으면 이게 뭐 문제 됩니까? 그런데 이게 중복적이거든. 집안일이기도 하고 교회일이기도 한 거라.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집에 보험 시스템도 이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전체 다 하나님 빼고 여러분의 권위가 다 있거든. 높디까? 그때 우습게 보면 그거 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라. 하나님 말합니까? 너 집안 망치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권위 문제 얼마나 중요하게 두었습니까? 그거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위가 훼손되면 잘은 몰라도 예, 임재 그리고 영적 진행 절대 없습니다. 올 스톱 되는 거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대사내고 후서 1장 봅니다. 대사내고 후서 1장
1장 6절,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4절부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우리가 증히 자랑합니다. 모든 핍박,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 가지고 다 참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바리,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칭찬 많이 했대요.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얻게 하려고. 그 나라 위에서 내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모든 고난 받는다고 해.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보십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경우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죽기를 복종하듯 이 여정을 이루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고난 받는 겁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복종이 안 되면 무조건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고난받을 때 순종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고난받을 때 순종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받을 때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받도록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신대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맞습니까? 자, 깨닫고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니. 자, 2장 18절. 사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광명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왜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하나님의 장차 권위니까 뭐 좋은 사람은 잘하고 까다롭고 나쁜 사람은 나쁘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인간들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본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같으면 그 안에 순복해라 하시는 거라. 예수님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러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애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습니다. 지금 내가 이 왜 고난받아 이해를 잘 안 되는 거라. 그래도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음이에요. 그 하나님 보자 굉장히 아름다워합니다. 왜요? 고난 통해서 순종을 배우거든. 자, 밑에 보십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으니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그들 참으면 잘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도 너희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 내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거기를 본을 보시고 거기를 그 자취를 따르게 하셨는 거라. 이거 죽기까지 복종하신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배우신 맞습니까?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서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제 공의를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순복의 원칙을 세우셨는데 어디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걸 보고 그 본이 뭔지 그 자체를 따르게 하셨는 거라. 왜 예수님 고난받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왜요? 우리도 그 고난받을 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나라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전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더 정확히 표현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주의 나라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있을 때마다 이게 뭔지 잘 몰라도 고난받을 때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아름답다 변화하십니다. 고난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개인은 여성을 봐봐 곤박히 하지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100% 인식하고 그 권위를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완벽한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간 겁니다. 온 우주 안에 절대 하나님 앞에 거역함이 없는 그 세상, 그 하나님 나라, 그게 목적입니다. 개인은 천국을 위한 거지만 교회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위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순복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기초적입니다. 이걸 잘 배우시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권위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지식의 나무 때문에 선과 악을 따지고 자기 생각으로 따지거든. 그거 다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 세자 권위 있다면 그 권위 안에 복종하는 것, 그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